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하중을 떠받쳐야 하는 깨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사고는 평택시 청부급 소재함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5층 높이 자동차 진입로를 설치하던 중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던 데크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부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큰 사고다. 조사위는 곡선보 사이에 깨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깨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았고 무수층 모르타르도 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곡선부가 전도되면서 가로부가 추락함에 따라 가로부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부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게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층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전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 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 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시공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은 직선 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곡선보의 안전상주의 사항 표기 등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깨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 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 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 방지 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 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서울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siccom.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캐시어 비어앳 푸산.com